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주식 특강 메이저의 수급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닥터K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추세와 수급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라 하면요, 일단 좀 크게 놓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보면요, 단기간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여기 이런 구간들은 하락 추세인데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부분부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전 시간 복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라 하면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 추세라 그럽니다. 고점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추세 이루면서 상승 추세 이루다가 여기 구간이 비교적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나면요, 하락하다가 반등, 또 하락하다가 반등 시도 놓다가 그것을 상승 추세로 이렇게 다시 돌려내지 못하면요, 이렇게 무너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수익이 잘 나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디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일 때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잘 나고요. 이런 횡보 구간이라든지 횡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은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요,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게 하락 구간이죠. 하락 추세. 자, 횡보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보면요,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박스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정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런 횡보 구간 그리고 상승 틀어내고요, 다시 큰 폭의 하락,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전 세계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원책, 자산 매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뭐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이런 위기설들을 다 무색하리만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판단이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시장 판단에 그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장 판단에 또 추가해서 중요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특히 그 수급은요, 흔히 말하는 뭐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보다는요, 기관 외국인 자금력이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동학 개미, 뭐 서학 개미, 로빈훗 어쩌고 저쩌고 해도 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상승 추세이고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내가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야 될 것인지 벌써 판단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요, 또 매매 기법이 또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이다 생각하고 이어서 수급에 대해서 추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지금 나중에 좁혀서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는요, 채널에 이 추세선의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추세 대를 형성하면요, 이러한 부분들 고점 부위는 그죠?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의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추세선 하단은 매수, 상단은 매도, 그죠? 그러한 매수 매도 기법을 쓸수 있고요. 횡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단 박스권의 하단 부위는 지지하고 상단 부위는 저항을 받으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를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급격한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먼저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의 상황 한번 보자 이겁니다. 최근에도 강한 상승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엄청난 횡보에 가까운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이 아니라 상단, 이 박스권 이렇게 크게 보면요, 이렇게 큰 박스를 보면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면요, 이렇게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있는데, 이큰 레인지의 박스 안에서 중에서 1번 구간에 위치한 주가가 좋을까요? 2번에 위치한 주가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2번이 훨씬 좋겠죠. 자,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툭 무너뜨리게 된다면요, 한 단계 레벨 다운 될수 있기 때문에 60일 그리고 120일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여기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유지되고 있는 상승 중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승 추세 중에 횡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강력한 상승 중에 지금 너무 고점 부위니까. 왜? 이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책 내지는 죄송합니다. 경기 부양책 내지는 각국 정부의 자산 매입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그거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한 자산 매입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 때문에 올라왔는데 너무 강하게 이제 올라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 그죠? 인플레이션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매입하던 거좀 축소하고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데 그거 좀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수순들로 이제 그걸 출구 전략이라 그러죠. 그동안에 풍부하게 유동성 공급해줬고, 그리고 자산 매입 등 해주면서, 자산 매입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쫙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수준까지 왔으니, 그죠? 물가가 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한다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유동성 축소, 그리고 자산 매입하던 부분 축소하면서 출구를 이제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 쓰는 게 금리를 이제 인상을 시켜버리고 자산 매입 부분 축소를 해 나가고,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 그죠? 더 높여라.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과도하게 풀려있는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죠? 이어 올라가기. 자, 그렇다면 좀 거시적인 부분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기 구간 일단 조금 확대해서 보죠. 시장이 한 며칠 동안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자꾸 연준에서 내지는 연준의 위원들이 이제 자산 매입 축소도 하고 테이퍼링이죠. 논의도 좀 해야 되고 시장이 너무 조금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막 시장이 흔들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또 다른 연준 회의에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면서 시장을 달래니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와 올라갈 때 구간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구간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빠졌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빠질 때 어떻게 됐다? 이거 하나로 거의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빠질 때 어떻게 됐다? 외국인이 던지네요. 7월 16일, 21일. 그리고 여기 구간에는 보면요. 크게 빠질 때 이틀은 기관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장이 21선도 훼손하고 내려올 때 기관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지하물이 그죠? 개인 투자자가 사줘봤자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큰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뭔가 하면 여기 사들어왔던 개인들이 있죠. 자, 올라오면요. 물론 차익 실현 좋은데요. 오히려 더 사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좀 올라온다 싶으니까 잽싸게 끊어버리면 이게 수익이 나봤자 얼마가 수익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자꾸 사 들어오고 요 조금 반등 넣을 때 수익 취하는 것을 맛을 들이면요. 나중에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 겁 없이 자꾸 들이댑니다. 자꾸. 그죠? 그러면 반등은 찔끔하고 팔아내면 다행인데 수익권에 안 오니까 좀 더 기다리면 주가 하락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태는 좋지 않다. 반드시 기관 외국인과 결을 같이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강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식시장 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잠깐입니다. 개인이 잠깐입니다. 들어올리고 할 때 수익 나는 것은 잠깐이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어줘야만 양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섹터, 뭐 두 가지 섹터 정도 있는데요. 자,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에 또 하락하던 단기 조정받던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요. 조정폭 제법 컸었는데요. DB하이텍인데 강하게 또 상승합니다. 이때 한번 수급 볼까요? 자, 와우, 판타스틱. 그죠? 판타스틱, 베이베, 밤. 밤, 밤. 혼자서 원맨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추세 좋게 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급등하죠? 어떻게 된다? 기관에 우린 쌍끌이 매수세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거든요. 추세는 어떻다? 상승 추세. 그죠? 한미반도체가 죽여요. 그러나,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섹터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요. 자동차 섹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계속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가길 바랬는데 조금 처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도는 지키겠죠. 강세가 무너지면서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룰 가능성 높은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여기 밑으로 확 깨진 않을 겁니다. 시장 안 무너지면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수급을 보자 이겁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떻습니까? 와우, 그냥 쌍끌이 매도가 막 나오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니까 잘 간다? 못 갑니다. 그죠? 그럼 다음. 자, 기아도 자동차 섹터 중에 현대차보다는 조금 양호합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기관이 그래도 조금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양쪽 다 강하게 매도하던 현대차보다는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한쪽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추세를 조금 더 잘 유지한다. 이거 하나만 봐도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양호하게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우상향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어 있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요,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 가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이거는 최근에 뭐 셀트리온 좀 들어옵니다만, 아까 예시 들어드렸던 현대차와 같이 조금 최근에 지지부진한 종목을 보면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그렇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LG전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위부터 다시 우상향 틀어냈죠? 여기 보니까 어떻다? 와우,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네. 그죠? 우상향 틀어낸 종목, 그리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 들어온다면 관심 가지고 매매에 가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과 추세 이어서, 앞전 시간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성원해 주셔서 새로운 컨텐츠 좀 올리고 있는데요, 2주씩 한번 사볼까, 오늘 방송 2개 올려놨으니까요, 다음 주 대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한다면요, 이 6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라. 섹터도 겹치지 않고 골고루 올려놨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요,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방송 링크 안내해 보시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카페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실 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 듣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